이번에 할 게임은 대출산왕국 2라는 게임이고요. 되게 빨리 받아줬어요. 받고 뭐 한 3초 만에 받아지고. 근데 뭐 딱히 뭐 선행으로 받을 것도 없고. 시작해보죠. 지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없네요. 되게 용량이 되게 적은데 빨리 받아지고 재밌다고 합니다. 중독성이 너무 있다고. 대출산왕국 2. 애플레이어를 통해서도 애플레이어 녹스를 통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죠. 먼저 성별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펜이 나오네요. 노래도 있구나. 좋아요. 남성, 왕국 이름 망라왕국, 성 정, 이름 치오, 친구 건국왕. 이런 게 돼? 난 바꿔야지. 힘도 바로 해야지. 확인. 칭호, 건국왕. 재능, 이게 뭐야? 재능 없어 아무것도 할줄 모르면 싸움 병사가 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 학자가 되기 전에 혼재주 기술주 경차 치안 유지. 이게 뭐야? 싸움으로 하죠. 한번 싸워보고 싶네요. 평범한 거 특징이 없다. 이렇게 저축하는, 똑똑한, 노력하는 더 많은 경험치 얻습니다. 노력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건강 오래 삽니다. 다 좋은데? 청혼. 건강하면은 청혼을 못하네? 결혼 확률 대폭 상승합니다. 나. 폭력적인. 못생긴. 대폭 하락. 여기 랜덤이야?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아름다운 사람을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네요. 하츠 절제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왕나라에서 보통, 시음, 왕자, 아기, 신, 황제. 보통으로 일단 가죠. 근데 뭐 하다보면 바꾸면 되니까. 과거와 변형했던 망라 왕국. 하지만 외세 침략 영토를 잃고 위장의 왕국 속국이 된다. 유일하게 남은 왕족 킴도바. 어느 날 그에게 신이 나타나서 계시를 내린다. 잔뜩 결혼해서 잔뜩 애를 만드세요. 강한 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해 저에게 바치세요. 네. 디베입니다. 먼저 우리의 목적을 정리해봅시다. 많은 가족을 만드는 거. 둘째, 군대를 만들 거. 잠시만요. 되네요. 첫째, 세계 정복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전이 핵심 목표에 관련된 것만 설명할게요. 남은 자유롭게 해보세요. 항목에서 물음표를 터치하면 도움말이 나올 거예요. 정보의 백과사전을 누르면 모든 항목 설명을 볼수 있어요. 다양한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읽어보기보다는 직접 해보면 좋아요. 뭘또 찾아보는 정도가 좋다고 봐요. 그럼 본론 들어가서 많은 가족을 만들려면 결혼부터 해야겠죠. 가족, 배우자, 수색, 결혼 상대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힘센 조바다 백수 배우자 영토 중 성공률 460% 성공률 왜 이렇게 높아? 배우자 하인 중시. 하인 중시가 뭐야? 허약한 김새별. 기도 싸움 레벨. 싸움 잘하는 배우자로 하겠습니다. 아니, 공부하는 애를 하는 거 아닐까? 싸움으로 하자. 아름다운 킴도. 성격으로? 성격 때문에? 데려가죠. 오. 하예람과 배우자 생기셨군요. 빈궁에 충분하다면 1년 후에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길 거예요. 1년 후로 누르세요. 1년 후. 아하, 이렇게 키명수가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아무래도 어때? 아이가 태어났군요. 아버지는 어머니 둘중한 명의 재능이 물려받게 됩니다. 성격이 자기 마음대로지만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족을 늘리세요. 도년이 되면은 성 왼쪽에 위치한 병영터를 눌러 병영을 터치해 보세요. 병영터라는 게 있어? 병영터? 아, 건설. 건설하셨군요. 이렇게 성인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재능을 지녀야 됩니다. 싸움, 연구소, 공장, 신전이 필요하며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은 한명 배치해 보세요. 허예람을 아내도 배치할 수 있군요. 아들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병사가 생겼군요. 싸울 순 없어요. 왜일까요? 독립국가 아니고 속국이기 때문이죠. 외교 독립을 통해 독립할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하세요. 독립국은 자유지만 책임도 무거우니까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가족. 출산 금지, 추방, 입양, 고용. 고용해 볼까? 매년 금이 들어간다. 아, 지금은 매년 10씩 들어가는 거네요. 금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럼 한번 고용하죠. 당신 결혼 확률 높여준다. 나 결혼 확률은 이미 괜찮을 것 같네. 원래 아름다움으로 해서 추방, 입양, 고용 이렇게 있는데 계승. 한번 입양을 해보죠. 노력하는 1세. 1세 입양해보는구나. 나좀 결혼하려 그냥. 아, 결혼해서 강한 아내를 싸우게 하겠습니다. 나이를 중시한다. 성격을 중시한다. 여기 다 성공률 높냐? 일단은 650% 확인? 당연히 성공했겠죠? 650인데? 매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뭔가 밸런스가 잘못된 것 같아, 1년으로. 아름다운 키마리. 이름도 아무렇지, 키마리. 아, 그럼 다 김씨야? 대박인데? 병영. 너넌 바로 싸우러 가야지, 이제. 정혜영씨. 확인. 그래. 야, 대박인데, 이거? 자, 하나 더 나을까? 어디? 너 뭔데 이렇게 적냐? 성공률이? 그래도 260이네? 젊어서 그런가? 한번 해보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1년 후에. 아, 광고구나. 광고 되게 잘 제거되네요. 깔끔하게. 얘네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안 되고, 가서 일하셔야죠. 매체 시켜줍니다. 자, 그럼 뭐이 정도면 내정해보자. 이런 게다 있는데. 시험관 아이템 망치 모은 신에게 선물을 보낸다. 개종한다. 아, 지금 그러면은 뭐 없는 거요? 다 만들자. 농장터 만들고 식량. 아, 초라한 감옥. 아, 여기다 배치도 신길 수 있어? 아, 이렇게 다, 그럼 다 만들어야겠네. 이거 시간 지나면, 1년 지나면 돈 들어오니까. 돈 벌어주는 배우자 없어? 병약한 손재주, 기도. 손재주를 하나 데려오죠. 네. 하인 중시라서 안 되는 거니? 나이 중시. 아이, 젊어서 그런가? 젊으면 좀 오래 일할 것 같으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아, 애도 만들고 이렇게. 못생긴 김지수. 입장에 아무런 어때? 위장 왕국에서 허예람을 데려갔습니다. 아, 독립이야. 뒤졌어, 이거. 독립 축하해요. 다른 국가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아, 데려가서 지금 데려간 거야, 그럼 독립을 했는데? 요새 정부 적의 공격을 대비합시다. 군사. 요새. 우리 요새예요. 요새 용병 또는 방어시설 배치할 수 있어요. 붉은 상자 보이시죠? 용병 방어시설 배치하게 될 거예요. 밝은 불 터치 옮길 수 있다. 배치되었죠? 간단하죠? 확인하면 끝나요. 아, 확인된 거야? 뭐 이상한 거 같은데? 여기 안 돼. 여기만 되는 건데. 지금 땅이 여기밖에 없는 건데. 수익, 지명. 아,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국가. 아, 국가가 이렇게 보이고. 국가까지만 해놓죠? 지금 다 여기만 우리나라네요? 저기 군대, 병산 있겠죠? 군사. 준대. 일부대. 대원 들어가 있어. 전투력 확인. 군사 전쟁. 나라 좀 작은 게 낫겠죠? 여기가 좀 많이 붙어있으니까 일로 때릴까? 여기로 하자. 정찰 화면이에요. 요새 상황을 볼수 있어요. 요새 화면을 밀어서 맨 오른쪽을 확인해 볼까요? 이게 다 적이야? 아, 부대 변경하거나 소비 아이템 바꿀 수 있다. 전쟁, 좋아. 전투에 설명할게요. 자동 전투 진행되기 때문에 할건 별로 없어요. 아, 이제 보육체 패널을 봅시다. 죽으면은, 아이템, 바꾸면 된다. 누르면 아이템 사용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충전해서 끝나면 된다. 아, 어차피 시간 아끼자. 마지막 식량이 지나주면 0이 된다. 괜찮은데? 아, 얘네 그냥 쏘는 거냐? 피하면서 가는 거야? 야, 잠깐만. 아, 이렇게 가는 거라고? 외교 포로 반환 받아올 수 있다. 외교. 예. 분노가 100이면 쳐들어온다. 당시 지배했던 나라를 당시 독립했었기에 매우 화나했을 거다. 먼저 공격하자면 쳐들어오지 않는다. 분노는 왜냐 10씩 떨어져서 좋은 관계도 0이 된다. 당시 자식을 상대방 나라에 결혼시킬 수 있고 포로 송환으로 분노만 줄 수 있어 좋은 관계 발전되지 않는다. 국가 싸우기로 말한다. 포로 송환. 잠깐만요. 반환. 얼만데? 몸값 1골드밖에 안 해? 그럼 데려오자. 1골드면은. 돌아왔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결혼하는 게 최고네? 싸움 레벨 있는 애들 데려가서. 그래. 한 번에 막 두세 명이랑 결혼 안 되나? 안 되는구나. 1년에 한 번만. 그럼 1년으로. 토니 두난 이름 아무렴 어때? 아, 이렇게 계속 낳는 거야? 아, 필요 없고. 상주평에 쳐들어왔다. 방어전 설명 사실을 딱 하나뿐이에요. 원군을 호출하는 거죠. 아, 내가 등록해놓은 부대를. 일단은 두 배속으로 가죠. 졌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아,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암 걸리셨을 텐데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네, 보여드리죠. 싸움으로 하고요. 성격은 힘센으로 하죠. 힘센 뭐야? 싸움인 경우 매년 경험치가 증가합니다. 싸움으로 하고요. 그래서 보통으로 해서 성은 내 이름을 왜 자꾸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해? 누구 이름이야 저것도 대체? 자, 들어갑니다. 아니요, 이제 바로 하죠. 결혼해서 일단은 젊은 애를 데려갈까? 얘는 일단 아이를 낳게 하고 170% 170%면 되네. 다 결혼이 점점 어려워지나 보다. 사람 많을수록 일제조하고 평화적인 킴범은 수색 좀 늙었는데 가장 젊은 애로 해서 오래 일할 수 있게 다시 해서 닫기 폭력적인 딸 멍청한 딸 왜 뭐 이러냐. 가죠. 더 늘려 잔뜩 늘려서 집중시 공부. 전투가 없냐 확인합니다. 전투는 애들을 보내고 모자란 애들이 많으니까 많이 먹는 저축하는 사람 평화적인 딸 사치스러운 사람 점점 늘어나네. 이렇게 재능 없어. 싸움으로 같이 싸움 너 내 나이가 좀 많네. 좋아요. 얘 또 언제 아직은 참자. 하인 집중시 기도 손재주. 아, 손재주 데려갈까요? 젊은 손재주로 확인해서 젊을수록 안 되는구나. 내가 나이가 지금 젊어서 확률이 높나 보네. 그러면 똑똑한 아들 못생긴 수재 했고 이제 얘네 언제 성장해? 업그레이드. 최대 인원이 있네. 300원. 아, 이렇게? 일단은 농장 짓고 지금 독립 안 하면 딱히 상관없잖아요. 농장. 광산은 뭐야? 금. 연구. 이거는 아 지금 안 되겠다. 그 가족 들어가서 배우자 수색하고요. 손재주를 합니다. 일단 100%
100% 정도만 돼도 이미 100%니까 말 그대로. 자, 자 빨리 1년으로 넘어가서 메가는 7년. 애 안 나왔어? 아, 다 나은 거야 지금? 어, 나 그럼 어떡하냐 이거? 다 보내야겠는데. 배치하자. 손재주한 있는 애들 보내야 되나? 쓸모가 없는 기도하는 일단 보내자. 기도랑 아 다 보내. 아 다 보내고 그래 음식 만들어. 가족이 먹을 음식 광산에서 일 뭔가 뭐 좀 찔리는데 이러니까 70% 아 이 23살로 들어갑니다. 애기들 언제 광산으로 보낼 수 있는 거야? 아우지로다가 아름다운 김창절. 아 이거 보낼 수도 있겠다 애를. 마이너스 10? 나이가 늘어서 그런가? 집중시 됐어. 다 강산행이야. 상관없어. 아 이거 강산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밥을 보내지 말고 보내자. 20명이야? 애기들 어떻게 보내 정보. 8살 아직도 8살이냐? 아 애를 어떻게 다른 데 못 보내나? 일단 들어가봐. 여기다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나 보네. 아, 다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다 들어가? 아, 다 들어가? 다 들어가서 돈 벌어. 됐어 됐어 확인해. 아 돈 많이 올라가네 이제. 이거 진짜 이렇게 할걸. 손이 둔한 난이도가 이상한 게 아니라 처음에 배우자가 너무 잘 된 거였네. 입양도 할 수 있고 나중 가면 입양을 해야겠다. 고용 들어가서 아직 결혼할 확률 아직까진 괜찮겠죠. 나이 있으니까. 잠깐만 절제하는 확률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모르겠다. 집안에 찼다. 아 이러면은 이제 보내야 됐네. 11년, 12년, 13년, 14년. 자 이제 연구소도 짓고 다 진짜 지어서 공장 신전 다 됐어 벌써? 초라한 경찰서 돈 없네? 아 있네. 병영터 짓고요 이제 넘겨줍니다 1년으로. 아직 참아요. 아 잘 비웠어. 배우자 수색해서 재능 없는 애. 재능이 없는데도 결혼을 못해? 아 나이가 많아서 안되는구나. 입양하자 그럼. 뭔가 좀 느낌 이상한데 이거 게임하는데? 데려와 일단은. 데려오고 아! 도박을 했다고? 성인이 됐다고? 누구야 기도하는 여기서 보내. 정보 좀 보자. 배치 일단 배치. 기도하는 애들 보내줍니다. 잘 보내주고요. 아 3명까지 보낼 수 있구나. 기도시켜주고요. 공장에다가도 배치해줍니다. 손재주 있는 애들 배치해주고요. 이제 우리 강산으로 보내자. 강산이 짱이네. 자 손재주 넣었고 이게 다야? 얘네밖에 못 넣어? 좀 힘든가 보네. 두 명이 성인이 됐다. 자 참아. 좋아. 필요 없고. 자, 이제 강산으로 보내. 이거 어렵네, 게임. 자, 보내주고요. 강산 살아. 입양하자. 이거 일단은 업그레이드 해서. 비용 300원이야? 아이씨. 되게 비싸네, 가족. 입양. 나이 몇인데, 지금. 일단은 다 데려와. 가족 입양 안 돼 이제? 배우자가 되긴 하는구나. 아 38살밖에 안 됐네. 아 이거 될 때마다 해야 되나 보다. 아 4명의 성인. 돈이 최고야. 다 탄광으로 보내. 우리 착한 애기들 탄광고 다 보내주고요.
어디 가족 입양. 아, 이렇게 다 데려올 수가 없구나. 아, 한 마리 한 명밖에 한 마리란데 한 명밖에 안 되네. 지금 결혼 안 되고 나이 많아서 청혼. 청혼할 뭐 자식이랑 자식한테 청혼을? 그지 같은 경우냐? 청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그 계승 있잖아요. 왕이 리어벌 선 선택하라. 젊은 애로 하지. 젊고 잘생긴 딸 없, 잘생긴 아들 없나? 게으름, 도박하는, 냉소적인, 건강한, 신실한. 외모가 된 애가 없네. 추방, 청혼, 출산 금지, 계승. 일단 넘기자. 일단 넘기자. 좋아. 들어가. 자리 남았어. 들어가. 누구나 어른이 되면 거치는 단계야. 김명철 성인 됐다. 아직 참 안 됐어. 아름다운 데 데려간 거야? 아씨. 가족에서 입양 하나씩 하면서 체포 싸움 레벨. 체포 일단 데려갈까? 너도 이제 이거 나중에 이거 하고 경찰서 짓고요. 농장 감옥 짓고요. 밥은 됐고 강산 좀 업그레이드 하자. 아 되게 비싸네 진짜. 연구소도 이제 해야 되는데 가족을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배우자. 가족이 안 돼. 내정에서 아 그냥 아무에게나 왕이 줘야겠다.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1년 뒤에 킴담비 성인 됐고 가족에서 입양해주고요. 손재주를 입양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 있네. 확인해주고. 자, 배치. 확인. 아이, 별로. 딱 이게 왕이 힘이 없으니까 되는 게 아니네. 평화적인 킴범은 사치 평화적인 킴수지. 손재주가 좋은 김명민. 도박하는 애. 손재주. 힘센, 못생긴, 허약한, 폭력적인. 폭력적인 애로 할까, 그냥? 아, 나이도, 아니, 얘로 하자. 미네 여왕 갑니다. 벌써 미네 여왕이다. 결혼한다. 야, 왜 미네 여왕 결혼 이렇게 안 해주냐? 야, 20살인데? 뭔 짓을 한 거야? 뭔 짓을 하고 살았길래 이래? 내년에. 김승혁. 아 그냥 내가 왕래도 이거 왕 바뀌어도 딱히 뭐 없네. 아름다운 애 데려갑니다. 배우자 수색에서 왜 이렇게 그래 폭력적인 애랑 결혼하는 거 힘들어? 야, 아, 왜 이렇게 매력을 갖다 두고 왔어? 다음에 일단 가족 먼저. 평범한 장진수랑 오 여기 있다. 야호. 1년 지나면 애도 태어나는 거 아니야? 오, 되게 좋네. 의외로 괜찮네. 아름다운 딸. 어, 좋아요. 공부는 기도할까? 기도가 없으니까 아니야. 절제하는 대로 하자. 절제하는 대로 하고. 영토 절제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결혼되는 애로 노력하는 남자를 결혼합니다. 야, 왕이라 그런지 결혼도 하기 쉽다. 뭐 이상한 말을 한것 같은데. 자, 업그레이드 하죠.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1년 뒤. 깜짝이야, 야한 거 나온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잖아. 데려갔어? 아, 데려가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고. 체포 데려가고요. 사치스러운 애였구나. 건강한 데려갑니다. 건강 최고지. 오래 살아, 그래. 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내정이라던가 뭐 연구 같은 거 해야 되나? 아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전투 관련 내정 생산. 아 이렇게 소원 빌긴 뭔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의 천둥.
신천동 하나 가자. 그래. 참신하다 이거. 개종. 생명 여유의 헌호인 능력 시간 정지. 아니요. 복수를 당해요? 누구를 신에게 보냅니까? 야, 누구 못 써. 나이 좀 찬. 그래. 가라. 신앙이, 아, 이렇게 팔아 넘기는 거야? 아, 이렇게 돼? 아, 종교행위 하면 이렇게 돼? 배치합니다. 저축하는 사람 보내주고요. 어, 뭐가 뜬 것 같은데 못 봤어요. 자, 아, 탕광 갈까? 예. 야, 이렇게 많았어? 가야지, 그럼. 탕광도 올려줘야겠다, 이제. 800은 너무 비싸다. 이게 왕 나이가 안 보이니까 연구 점수 무기 같은 것도 있고 일단 1년으로 보내죠. 결혼했으니까 배우 조색해서 150% 좋아. 어째 폭력적인 애들이 결혼을 잘하는 것 같다. 똑똑하네. 가자. 아 내년. 어 게으른 딸. 애들 마음은 없대. 허약한. 허약하지만 강사 아니야. 죽을 것 같아 쟤 왠지. 농장 가서. 농장도 힘든데? 들어가. 가족 들어가서 애를 좀 낳게 해야 되나? 못생기네. 저건 방금 거는 제 컴퓨터 뜬 겁니다. 배우자 수색. 아, 뭐 20%야. 그냥 데려가. 아. 19살이 힘센 애 결혼하려면 이렇게 힘들어? 지금 몇 살이야, 지금? 민혜 형 지금 몇 살이야? 27살인데 결혼이 안 되지. 뭔 짓을 하고 살았길래 결혼이 안 되냐? 뭐 저택에 부르자도 질렀나? 뭔 짓을 하고 산 거야? 과연 가자. 체포해라. 이거 그러면 지금 당장은 병영 올려주는 게 낫겠다. 당장 이거 올려서 어 이거 올리자. 올리고 배치 9명까지 할 수 있네 이러면? 그래도 아직 부족해. 가자! 다 모아. 입양해. 평화적인 손이 둔한 사치스러운 애 데려가고요. 쟤는 일단 군대 넣어놓을 건데 사치스러워가지고 돈 쓰기나 하겠어? 아, 왜 이렇게 결혼하기 힘드냐. 나중에 좀 잘생긴 애로 바꿔야겠다. 잘생긴 애 가져가진 않겠지? 노력하는 애. 아, 안찬호.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아, 참아. 데려가라 그래. 마음껏 퍼가. 아, 데려가세요. 주인님들 데려가라 그래. 멍청한 애랑 결혼하기 쉽다. 결혼해서 일단 1년 지나면은 애 생기죠. 못생긴 애 나왔어. 멍청한 애한테 못생긴 애 나왔어.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야. 허약한 김시민. 그래, 허약한. 그래. 이제 결혼하기 진짜 어렵다. 남전 되게 쉽게 했는데. 차이가 있나? 아니면은 얘 여자 문제인가? 냉소적이네. 들어가고요. 배우 조작해서 아름다운 허민호가 100%야? 야, 아름다운 애지. 야, 왕이 아름다움으로 바꾸자. 그래, 바꾸자. 지금 봐봐. 32살이지. 바꾸자. 내정해서 아름다운 애 들어와서 지금 바뀐 거지. 아름다움에 반해서 계승해버린 거지. 아름다운 애 어딨어? 아름다운 애 어딨어? 아, 애만 계승되나?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럼 그냥 이렇게? 어. 아, 왜 떠나는지 모르게 떠났다고 하네요. 아, 약간 아쉽네. 입양하자. 저축하는 애랑 배우자에서 결혼 안 되네. 자, 1년 후. 수제. 아, 점점 떠난다? 가만 안 둬? 아름다운 애를 그냥 해. 그냥 일해. 아름다운 게 무슨 뭔 상관이야. 뒤지게 생겼는데. 계승하자. 아, 뭐, 잘생긴 애 없어? 잘생기고 좀 젊고 그런 애 없어?
아, 아름다운 허민호. 너로 해. 민호왕 가자. 예이, 민호. 아우, 예이, 민호. 야, 민호. 야, 민호 장난 아닌데? 역시 민호우야. 걘 노력하는 허약, 공부, 기도. 노력하는 애 데려가자. 아, 되게 밸런스 너무 잘 짜놔서 당황스럽네요, 이거. 배약하네. 도박하는 애. 아, 왜 떠나, 자꾸! 들어가, 들어가. 아, 재능이 없어? 신전도 없고. 아, 사실 저거 두 개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손이 둔한 고보라. 톡톡하네. 톡톡하네 들어가고. 배우자에서. 아, 결혼 진짜 잘 된다. 나이 중시. 일단 이제 들어가. 나이가 좀 많은데도 이렇게 잘 돼, 결혼이? 빨리 만들어. 많이 먹는, 힘센, 도박하는. 아. 아, 들어오는 수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나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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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좋아, 좋아, 좋아. 들려, 들려와, 들려와, 들려와. 19살인데 200이야? 야, 대박이야. 좋아, 좋아. 막 만들어, 막 만들어, 막 만들어. 막 만들어. 뽑아내, 뽑아내. 뽑아내, 뽑아내. 뽑아내. 3명 나가도 돼. 뽑아내, 막 뽑아내. 자, 들어가자. 아니, 일단, 여기 보내는 건 좀 그렇고, 나도 좀 양심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 가 있고요. 아, 시절에도 보내야죠. 아, 여기 2명 데려가고요. 56세인데도 열심히 사네. 아, 열심히 사네. 아, 예, 56세인데도 강구에서 일하고 있었네. 아, 음식이 없다. 음식이 없다. 음식이 없어 나가는 거구나. 아름다운 김다솜 34세 안 돼. 너무 늙었어.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음식 늘고. 아, 이렇게 음식이 없어서 나간 거였네. 뭐 경고 같은 거로 떠줘야지 내가 알지. 하도 많으니까. 야, 결혼하기 너무 좋다. 이 20살이랑 이렇게 결혼할 수 있어? 이 나이에? 미쳤네. 얼굴에 완전 34살 아름다워도 그렇지. 조미나가 결혼했습니다. 아, 조미나가 결혼했다고. 아, 많이 먹는데. 뭐가 문제야? 아, 농장에서 나가면 어떡하냐. 많이 먹는. 아니, 넌 일단은 뽑아내야 돼. 이런 말하기 뭐한데 좀 뽑아내야 돼. 아, 왜 이렇게 너라 데려오고. 재능이 없음이 너무 좀 마음이 아프다. 얘 데려와. 일려도 손재주. 어, 야, 엄청 누군데 저렇게 나이가 많냐. 일단 밥 만들어. 밥해 일단 밥하고. 싸움.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잊어서 하는 말이지만 어렵네. 30살 일단 데려오고. 아니, 결혼 이거 안 뜨게 못하나? 도박하는 아들. 아, 그만 떠나세요. 왜 이렇게 떠나. 아, 참아. 4명 빠졌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일단 다 집어넣자. 확인. 이래도 마이너스 1이야? 아, 돈이 없대 이젠. 망한 것 같은데? 아, 일단 데려와. 체포 데려오고. 가족에서, 배우자에서. 싸움 레벨 임바다. 이름이 임바다. 예쁘네? 로박하는 딸. 두 명이 성인이 되고, 세 명이 떠났다. 저기 농민 쪽에서 많이 떠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음식이 없어서 그런가? 어, 플러스 5다, 이제 플러스 5다. 아, 이거 데려와서 얘네가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많이 먹는 애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아름다운 애 데려와, 일단. 22살 아름다운 애, 저, 쟤야. 쟤야. 쟤야, 야, 야, 가자. 22살 아름다운 애 어딨어? 아직 1년도 안, 아래 아름다운 분이야, 22살. 그래, 가자, 예은 여왕, 가자. 가자! 예은 여왕, 벌써 결혼했네? 가자.
이거 마법 어때? 성인이 되고, 버텨? 밥이 중요했네. 아름다운 허민호. 아, 이제 밥 갖고 먹고 살아야지. 손이 둔한 유영민. 건강 안에 데려오고. 배우자에서. 야, 21살에 싸움 일인데 못생긴 애네. 아, 데려와. 못생기면 어때? 못생겨도 어차피 강사에서 내릴 건데 뭔 상관이야. 가자! 애가 안 태어나나? 안 나간다. 가죠. 입양. 손재주 하나 데려오고. 배우자에서 집 가득 찼네. 강사로 보내, 그럼. 가서 샀으면 강사 가는 거지. 일해야지, 그러면은. 어쩌겠어. 야, 16살짜리 이렇게 데려올 수 있어? 24살 미인인데 당연히 데려오겠지, 그치? 가자. 가자, 숭풍숭풍 나. 가자, 가자, 주방. 아, 가득 차고 그러니. 아, 정말. 야, 여기 이렇게 하나씩 보충하고. 공장 여기 다 없어졌어. 다 보충해. 신전. 아, 이거 참. 농장이랑 공장 너무 비잖아, 이러면. 들어가 있어. 머리가 크릴링이네? 몇 명이야? 애들 좀 빨리 좀 못 키우나? 약 같은 거 먹여서? 어차피 이 게임에서 도덕성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렇게 된 시점에서. 냉소적이네. 냉소적이 데려가자. 어차피 농부로 쓸 거야. 전투 좀 해야 되는데, 얘네가 전투를 할 수가 없네? 1년으로 가서. 문의술. 200 날림. 성인. 아직 참아. 음식 먹여. 음식 쌓아둬. 넣어둬. 아, 이 정도라. 나 이제 전쟁 좀 해야 되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공부 레벨. 똑똑하네 데려가고요. 아, 건강한 백수 데려가자. 20살 백수. 건강한데 뭐 오래 살면 되지. 열심히 이바지 해. 아름다운 문민국. 민국이다, 민국이. 다음 18살 되면 바로 왕위 계승이다. 네, 민국이 있고요. 괜찮네. 이거 다 이거 해서 내정 가서 연구로. 이거랑 이렇게 찍고 내정 생산해서 폭탄 만들어줍니다. 20개? 다 더 만들어. 30개 더 만들어. 됐다. 이렇게 만들고. 기도. 소원벨기. 천둥 하나랑. 식량을 살 수가 있구나. 식량 내놔. 들어와, 식량. 야, 이게 있었는데 뭐 한 거야, 나 여태까지. 사람은 못 만드나? 가득 찼어? 그러면 다 넣어둬야지, 여기. 넣어둬. 탄광행이야. 절제하는 애랑 배우자에서. 아, 똑똑이. 야, 진짜 결혼 잘한다. 결혼 여왕이다. 결혼 여왕. 알았어. 그만해. 성인 한 명. 아, 이제 병영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네. 전직은 뭐야? 전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 40명이야? 들어가야. 아, 여기는 좀 그래. 아, 여긴 아니고 일단 강산에 들어가서 돈 좀 벌고 와. 아, 이걸 좀 해놔야 되나? 1200원이야? 안 돼.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중에 똑똑한 애 똑똑이 되려고요. 똑똑한 전사. 폭력, 싸움, 성실한 애. 나의 중심, 좋아. 2명 성인. 아, 우리 노력이. 강사에서 죽은 거면 보충할 만한 데는 뭐 없잖아. 됐어, 그럼. 돈 좀 모으자. 돈 좀 모으자. 야, 들어가 있어. 아, 잘 유지되는데? 입양. 기도가 낫겠죠? 네, 힘센 애 데려오고요. 도박하는 애.
많이 먹는 애, 멍청한 애. 아참 다 싫은데 얘 데려오자. 어쩔 수 없다 얘. 야, 너는 저기 가가지고 기도라도 하고 있어. 기도라도 하고 있어. 야, 바로 오자마자 바로 애 만들기도 전에 그냥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치 그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년 2명 성인. 어우 빠르게 자라고 있어. 좋아. 노력하는 애, 폭력적인 애, 평범한 애. 평범한 애 데려오고요. 좀 잘 싸우는 애 없나? 노력하는 애. 아 멍청한 애. 멍청한 애 데려오자. 멍청해도 애는 만드니까. 아이 뭐 자꾸 이렇게 인성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 게임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왜 이렇게 많아.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좋아요. 어우 끝내주는데 지금? 아름다운 바깥을 싸움 달려있는 아름다운 애. 집중시 20살 성 저축하는 애. 저축하는 애 보자. 나 젊은 애로 해서 좀 오래 좀 일하게 해야지. 1년 후 많이 먹는 애야? 아 많이 먹는 애 파양해야 되나? 데려오자. 평화적인 애. 힘센 애. 23살 데려와. 이거 강사 일단 보내고 일단 보내고 몇 명이야? 나 지금 나랑 결혼하는 애가 누군지 모르겠네. 그냥 하자. 그냥 넘겨 일단 한턴. 3명 성인. 어 좋아요. 강사 보내고 음식 마이너스인데 아직 여유 있으니까 일단 강사 보내. 보내고 나 저축 이거 보내. 2명 보내고 이러면 플러스죠. 아 좋아요. 아직까지 아주 좋아요. 야, 예쁜 애 데려오니까 진짜 오래 결혼한다. 결혼을 아주 끝없이 하네 얘가. 야야 나이 너무 많아. 얘로 하자. 싸움 레벨부터 있고 얘로 하자. 얘로 하고 야호. 4명. 들어가. 음식 해야지. 누구랑 결혼했더라? 손재주랑 결혼했죠? 얘 빼고 이렇게 집어넣고 얘랑 애 낳아야 되니까 노력하는 애 들어갑니다. 성장률 높으니까. 저축하는 애 젊고 저축하는 애 그래 들어와서 도박하는 애. 아 도박하는 애. 아 도박하는 애. 야, 도박 좀 그만해. 5명 성인. 야 웬일이냐? 밥도 이 정도면 됐고 강산. 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자, 여기도 배치 좀 시키고 저축하는 애 손재주 빼고 절제 신실 많이 먹는 애 다 넣어줍니다. 병영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을 겁니다. 일단은 다음에 똑똑하네. 그리고 배우자. 절제하는 애. 어른이 전쟁을 해야지. 그치. 남편 몇이야 지금? 3명이야? 많이 나와. 그래. 도박하는 수제. 아, 도박하는 애 왜 이렇게 낳는 거야? 아, 찾아 참고 입양해. 절제하는 애가 낫겠죠? 평화적인 애보다. 아름다운 애. 아니 아름다운 애 지금 데려봤자 의미 없어. 못생긴 차겨울. 못생긴 애 데려와. 어 그래 80%도 하지 이제는.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결혼을 잘하냐? 여왕 나이를 봐야지. 여왕 나이를. 36살인데 이게 결혼을 잘해? 미쳤네. 야 가자 그럼 병영. 이제 다 아이 일단 들어가. 얘 너희라도 들어가 있어. 슬슬 왕위를 줄 때가 됐죠? 계승. 노력하는 애, 멍청한 애. 아름다운 애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아름다운 허민아. 아이씨, 53살. 장난하나. 아름다운 애. 아름다운 53살은 됐어. 절제하는 애, 많이 먹는 애, 절제하는 애. 도박하는 애, 멍청한 애, 저축하는 애. 아, 지금 잘생긴 애가 없구나. 그러면은, 젊은 애로 하자, 그냥.
젊은 나이로 많이 먹는 애. 너 쓸모도 없으니까 너로 할게. 그냥 철수왕. 야하. 입양. 노력 하나 내려오고요. 이야, 싸우는 애 없어? 냉소적인 애 들어오자. 히후. 일단 넘겨. 닫고요. 성인이 됐다. 건강한 애 성인 됐죠. 가족 들어가서 입양. 건강한 애. 어, 되게 어렵다 이거. 아름다운 애 26살. 아니야, 싸우는 애. 아, 얘가 싸우는 애네. 나이로 지금 밀어붙여서 결혼하고 있네요. 어, 지금 어,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공장 가라. 저축하네. 가라 확인하고. 아, 너가 갈래? 아니 저축하네. 가. 아, 왜 한 명밖에 못 안 들어가죠. 결혼이나 하자 내년에. 두 명이 성인됐다. 아, 얘네 싸움밖에 안 되네. 내정이 아니라 가족 구속 청혼 입양해서. 청혼도 이게 되나? 아, 왜 쓸모하는 애가 없냐? 아, 데려와. 일단 데려오고 청혼해서 싸움하는 애. 얘랑 결혼하면 뭐가 되는데? 어, 아, 애를 낳는 거야? 아, 이렇게? 개족보다 너무 집에 가르쳤어? 가득 살면 안 되지. 들어가 있을래 너? 네, 어차피 할 테니까 배우자. 싸움 있는 애. 싸움 있는 데려갑니다. 어, 지금 뭐 나쁘지 않죠? 네, 다른 거는 하나씩만 올려둘까? 네, 하나씩만 올려서 여기서 추가하고 이제 슬슬 추가를 해서 이쪽 애들 데려갑니다. 저기 있던 애들, 힘들게 살던 애들, 힘들게 헌신하는 친구들 먼저 편하게 살게 해주고요. 폭력. 남자니까 여자만, 아, 남자만 집어넣으면 되죠. 남자. 아, 남자 뭐 또 없어? 차겨울 광산. 아, 광산 너무 많이 뺐다 내가 실수로. 1년 뒤 지금 몇 명 나올 수 있어? 두 명? 어, 수제다. 도박 40, 3, 60. 두 명 성인 좋아. 가자. 아, 다 그냥 다 집어넣어. 몰라. 넣고 입양해서. 아, 싸움하는 애 들어오고요. 뭔가 전투도에 사는 기분인데 아니야. 데려와, 데려와. 결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청혼해서 싸움 기능 있는 애 예은이 데려오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 결혼을 해도 이렇게 되네? 너무 힘센 애, 독특한 애, 도박하는 애. 두 명 성인. 아니, 참아요. 싸움하는 애, 그래, 건강한 애. 배우자. 아, 배우자 왜 이렇게 싸움하는 애가 없어. 하여튼 얘를 되면 젊으니까 강산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나중에 강산 빼고 있는 거. 자, 볼까? 아, 진짜 빼고 다음 내년. 광산에서 좀 넣어놓자. 광산 한 4명 넣고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먹는 것보다 일단 광산이 좀 비니까 좋아. 넣고 여기다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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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7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넣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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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독립해야죠, 이제. 뭐 이 정도 됐으면 독립해도 되겠는데. 자, 어디 가볼까? 군대 편성해서 1부대 대원 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 확인. 좀 오래 한 것 같은데? 야, 많다 부대.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뭐 훌륭하죠. 자, 군사 들어가서 요새, 우리 요새에서 이게 뭔데? 아, 이렇게 얘로 하자. 어차피 이 정도 금액은 지불되니까. 그쵸? 이건 뭔데? 이게 뭐야? 이 정도만 하죠. 자, 어디를 치느냐? 지금 저희랑 인접해 있는 땅 한가운데 시작하는 거야? 얘가 좀 만만하네, 진짜. 군사, 전쟁, 여기 치겠습니다. 가면 될 것 같은데? 공격. 아, 이렇게. 기절, 아, 기절만 하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에? 잠깐만. 아, 이거 여러 부대가 있는데 이거 한 부대밖에 안 돼? 기절했는데 다 죽은 거야, 그럼? 아, 뭐 이러냐? 아유, 난 다음에 다른 여러 부대 집어넣을 줄 알았는데. 렐드 결혼해. 1년 후. 게으르네. 저 정도 맞겠죠? 아, 맞겠죠? 막을 수 있지? 아깝 해야지. 아, 이게 좋네. 되게 좋네. 쏘는 게. 뭐야? 됐다. 오, 프로 잡았어? 뭔 소리야 이게? 땅 여름. 아, 이름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름을 뭐하러 바꿔? 외교에서 프로 송환. 이름 되는 거야? 뭐하러 보낸 거야 그러면? 뭐야? 건강하네. 아, 다 기도네. 아, 됐고, 유명하지 마. 전투 없어 진짜? 아, 뭐 이런 애들밖에 없네. 체포가 좀 귀중하긴 한데. 손쳐 데려오자 그냥. 그 직전력으로 쓸 수 있는 우리 데려와서 전쟁해야죠. 누가 쳤는지 기억 안 나는데. 부대 변경.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너무 하드코어한 거 아닙니까? 용암이에요 이거? 아, 세 명으로 어떻게 이길게? 나도 뭐 여러 명 보내게 해줘야지. 강화. 아, 이게 강화되는 거야? 방어 쪽이? 군대는 행동 종료. 자, 그럼 하나씩밖에 안 되는 거네? 보내보자. 뭐라도 해야 되니까 공격하자.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니, 장난하나. 가족, 군사, 외교, 포로 반환 다 데려옵니다. 아니, 그럼 늘려도 의미가 없잖아. 다 못 내보내면은. 얘네 그냥 내보낼 거면 뭐하러 늘려. 가족, 고용,
싸움 레벨 1. 4범. 아, 얘네 그냥 전투로 쓸수 있는 거야? 절제하는 애. 이럽니다. 1년 후. 아, 이거 안 없어지네. 좋네, 그럼. 내부터 바로 잡겠죠, 뭐. 5명 들어왔어? 아, 이렇게 여러 명못 보내는 거야, 나는 왜. 오, 좋아. 좋아. 이제 전쟁해야죠. 일단 가족에서. 아, 감옥 셋. 여섯. 여기 일로 업그레이드 하고. 뭐, 여기서 안 돼? 아무것도? 이거 올리자, 그럼. 아씨. 비싸. 그래. 배치해. 됐다. 가족, 입양, 전투. 멍청하지만 전투는 잘하겠지. 못생기네. 저축하는 애. 전쟁해야죠. 요새는 됐고. 이걸 할 수가 없냐, 어떻게. 이 정도가 그나마 난것 같은데, 이 부대를 어떻게 변경해야 돼? 부대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 돼? 아, 일단 가봐. 가다가,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됐다. 됐네? 아, 식량을 이렇게 전쟁할 때마다 먹는구나. 여기서 먹네. 땅을 먹어주고. 좋아. 내 거야, 이제? 식량 1000. 만복의 마사를 알게 됐어. 개종 가능합니다. 식물학 정보 어습 전진 가능해졌다. 창병. 아, 뭐 됐네, 그러면? 고용하자. 29살. 많이 먹지만, 뭐, 그좀 상관없어. 여기 늘릴 거야. 저축하는 애 집어넣습니다. 애도 만들고, 청혼도 하고. 얼마나 보람차게 살고 있어. 전쟁도 끝났고. 가죠! 저기, 이건, 몬테로죠? 아, 잠깐만요. 이 종료가 안 되는데? 됐네. 아, 죽었네? 아, 파파야 청아. 이거 잠깐만요. 누구 맘대로 이걸? 아, 다리를 만들면서 오네, 이거. 대단한데? 어어! 아, 방어 제대로 해야겠다. 결혼해. 아, 결혼하면 싸우는 애가 없냐? 힘센 애들이 없으니까. 좋아서 가만 안 둬, 이제. 가족, 고용, 전투. 얘네 근데 뭐 쓸모가 없냐? 전지. 전직하면 뭐 세죠? 공병, 다리 건설하고 가시를 제거한다. 장갑병. 세네. 그래서 세지네. 240원 올려줍니다. 좋아요. 복귀, 강화, 업그레이드. 군사, 강화. 이렇게 음식 넣는. 자, 우리 어른 된 친구들 넣어주고. 전쟁하자. 다시 먹자. 아,
아, 좀 늘어났네? 됐어, 됐어. 가자, 가자. 부대 변경해. 잠깐만. 잠깐만, 취소. 군대. 여기다가, 장갑병들 넣어주고요. 세 보이네. 아! 실수. 오, 야, 센데? 쎄? 강해? 3명 잡았고요. 외교, 포로 송환. 나 귀찮아. 군대나 보내자. 부대 변경. 여기로 갑니다. 얘네만 가도 될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 잘못했어. 왜 얘만 6이야? 이거 때리면서. 좋아. 그래. 아, 왜 느려? 잘 때리네. 잘 때리네. 됐고, 이 정도 만족하고. 아, 다시 뺏어줍니다. 뺏었고요. 가족 늘려서. 아, 공부라도 데려오자. 아, 진짜 싸움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이렇게? 얘로 데려와. 히호. 자, 내정, 연구, 폭탄. 데미지 올려줍니다. 내정, 생산, 폭탄, 20개 되나? 30개 되나? 아, 다 되네, 이렇게. 확인. 이것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어디, 소원 빌기, 음식 가져오자. 음식 쭉쭉 가져오고. 가자! 요새. 자, 여기다가 이거 배치하고, 한번 더. 이것도 되나? 아, 이거 하나씩밖에 안 되네. 바꿔. 바꿔. 됐다. 릴리노. 질리네요. 뭔가 엄청나게 오래 한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는 다음에 또할일 없을 걸 뻔. 일단은 전쟁을 해야겠다. 이제 여기 초록색 때렸죠? 얘네 먼저 제거하자. 공격? 이기겠지 뭐. 너가 하면 안 될까? 그래. 좋아. 좋아. 아, 됐다. 우리 허유아가 잘 잡네. 잘 참네, 데미지를. 그래. 문도 레벨 있어? 새로운 땅 뺏어줍니다. 됐네? 맞다. 공격은, 아, 여기는 괜찮지. 그치, 괜찮지. 아, 3인데 뭐 저런 잡지. 잡아주고요. 뭐? 아, 우리 잘 쳐들어와. 가자. 가자, 다 가자. 보내. 잠깐만. 아, 그래. 전멸할 뻔했네. 전쟁할까? 그냥 전쟁만 하면 될것 같은데, 공격.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먹는 게임이네요.
뭐 이런 게임이고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잘 짜여져 있게 잘 했네요. 노가다 해서 먹고 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하게 되는데 나도 본의 아니게. 자, 그럼 오늘의 뭐 대출산 왕국 2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미만 뿅.